네, 2년 전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여학생 200여 명을 집단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행방조차 알수 없었는데 납치됐던 한 소녀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2년 전 나이지리아 북부 치복시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집단 납치된 여학생들입니다. 납치된 276명 가운데 59명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219명은 지금까지 생사조차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어제 보코하람의 은신처인 나이지리아 북부 삼비아수 근처에서 한 소녀가 군인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소녀는 보코하람 조직원 사이에 낳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신원 조회 결과 2년 전 납치된 치복시 여학생 중 한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보코하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소녀는 치복시 여학생 가운데 6명은 숨졌고 나머지 200여 명은 삼비아 숲의 보코하람 은신처에 감금돼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코하람이 인질의 몸값으로 우리 돈 580억 원을 요구한 가운데 여학생 일부는 자살폭탄 테러에 동원됐다는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